반갑습니다. 네. 불안, 불렬한 호시절. 사방에는 꽃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고 또한 새들은 노래를 불러서 축하하는 4월 우리 큰 스승 대중사님께서 이 세상에 탄광하사 20여 년의 고행 뒤에 이런 데들을 깨치시고 이 법을 마련하사 회상을 크게 열어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축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몇 개월을 지금 방콕을 하고 있는 이제 시절이 되다 보니까 교화에도 적극성을 이제 띄지 못해서 교도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신불 이론의 진리께서 주시하시고 또한 주세불 대종사께서 응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고 이 난국을 잘 넘겨서 생명제도의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방금 정진에서 읽은 바와 같이 사연사조 세 번째에 나오는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나라 할 때는 하기 싫어한다.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하기 싫어함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성사시킬 수 없는 원인이 되어서 전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안위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게으름으로 빠지고 자포자기를 부리며 또한 우리의 전진적인 삶에 게으름이 스며들어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게으름을 피워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수도인은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에 게으름을 피운다 하면은 절대로 전진이 있는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도 깨달을 수 없고 자성을 회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신생활이 피폐해지고 따라서 수도에 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신도 온전한 자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태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욕구의 본능과 함께 내재된 안일의 본능에서 비롯하며 모두 소아적인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실패할 때, 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거나 목표의식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큰 소원을 세우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소화주의를 대화주의로 바꾸고, 더 나아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교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대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단서라는 조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기란 일이 생기고, 게으른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의로운 마음이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조롭게 되지만, 욕심이 의로운 마음을 여기는 자는 흉하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저희들은 그 어른들에게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경성태자는 기라고, 지성경자는 열이며, 의승욕자는 종하고, 욕승의자는 흉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교무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세대는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대웅사님 말씀처럼 만사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치문경운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라, 배움은 잠시라도 게을려 할 수가 없으며, 또는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돈은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것이니 배움을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계는 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도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평범한 백성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현인, 즉 어진 사람에 이를 수 있고, 어진 사람이 배움을 게을리 아니하면 성인에 이를 수 있다. 영구향문, 영구는 이제 공자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영구향문이 안현, 안현도 역시 공자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입니다. 안현을 일렀다 할 것이나, 그 실체를 갖추면 미치지 못한 것은 속마음이 게을렀기 때문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치문경운이라는 그 책에 쓰였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논어 옹야에 보면은 염구가 이제 공자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비불설, 비불렬 자지도 많은. 그러니까 제가 공자님의 그 도를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부족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힘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역부족자는, 만일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패를 한다. 중도에 하다가 만다고 말이죠. 근데 여는, 너는 금여는 해결하라. 너는 금을 구워놓고 있다.
나는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 금을 다 그어놓고 공부를 하려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라는 그 제자가 공자 제자가 안연이라는 수제자와 동등해요. 뭐 학문이나 모든 것이 동등한데 다만 다른 것은 안으로 마음을 게을리 먹었다. 정치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금녀를 해결하라. 너는 지금 금을 구워놓고 있다. 선을 구워놓고 있다. 그러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대어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늘 게을러지는 것이고 아니면 반야를 비방하게 되면 하늘의 죄가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도인이 정진하지 않을 때면 않을 때는 그리고 게으른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정진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게으름이 생기고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정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부가 이제 살았는데 남편이 너무나 게을러요. 그래서 농사일은 물론이지만 씻고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전혀 손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내의 힘을 빌려서 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꼭 가야 할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찰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다 걸어지면서 때가 되면은 이걸 하나씩만 빼먹으면은 며칠간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는 부인이 친정에 가서 이 일을 2, 3일쯤 보고 오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죽은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떡 하나 빼먹기 싫어서 목에 걸린 그 떡 하나 빼먹기 싫어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지금이야 이런 게으름병이란 있을 수 없죠.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수도인에게 각성하는 바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게으름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부의 나야자는 불이 당임지사여라. 무릇 게으름이라는 것은 당임의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한 몸에 두 지게 질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열 가지든 다 해야 한다. 대정경 수행품 17장에 훈타오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느질과 약 다는 일을 맡았는데 약을 바르다 보면 바느질을 못 하고 바느질을 하다 보면 약을 못 다린다. 그러니까 제용사님께서 그건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
약탈하는 것도 잘해야 하고 반해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를 놓고 하나를 중요히 여긴다면 그것은 공부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 일을 하든 백 가지를 하든 천 가지를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 하면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잘 행해 나가는 것이 첫째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아기를 종사분책으로 분체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난인 몸이다. 우리 흔히 분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분신이다. 교화 진심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화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그 교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도원유 임중환이 돈은 벌고 사실 해야 할 일들은 얼마나 중요하냐. 판들과 약되는 것이 똑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 하면 타이하지 않느냐. 일시날탱이라 한때인들 어떻게 게으른 몸짓을 행하겠느냐. 도저히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임지사를 잘 해내야 한다. 두 번째는 부인해야 되는 불호 장심지 부려라. 무릇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음, 즉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갈무린 부처를 깨워내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 씨가 깨어나서 해바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두씨를 심으면 자두씨가 깨어나서 자두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몸에, 즉 우리 마음에 부처조사라는 그 마음씨가 들어있다. 심어져 있다. 갈무려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워가지고 잘 가꾸고 기르고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조사를 얻을 수 있다. 수행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되는데 만일에 수행의 게으름을 피우면서 왜 나는 부처가 못 되느냐, 조상 못 되느냐 이렇게 자신을 옥죄에 간다면 회복이 부족한 부처조사는 절대로 일 수도 없고 깨울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하기를 원심사법시간이에요. 우리들이 원래 마음을 스승님 법에서 심었다. 우리가 대응한 법에 마음을 심고 살지 않느냐. 권업영명이라 업의 그림자를 거둬서 밝히고 맑히고 빛을 내야 한다. 나태 수행방안이 게으른 몸짓으로는 절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그 수행길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니 하시 본래길이요 본불길이요 어느 때에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이러한 일들이 부처를 깨우는 일들이 뭐 스승이 해주실 일도 아니고 어느 뭐 신이사고 해주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일깨우는 그 일인데 이건 게으름을 피우게 될 때 절대로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인하에 대한 불과기련지 이하라. 세 번째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론의 진리를, 이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 곧 게으름이다. 우리들은 주세성자의 부처님이신 대종사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의 진리입니다. 전망고 후망고에 다시 없는 큰 선물을 받고 그 이치를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증거요,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가에서 보면은 그 진리 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도 했지만 그 먼저 선지자가 함부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안 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다 수용하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몇몇 제자에게 일러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건데,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만천하에 공편하신 것이다. 얼마나 이런 상의 진리, 이런 진리에 대해서 쉽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나 쉬우니까 이걸 받아들이를 못하고 있더라. 어렵게 어렵게 얘기하면 귀가 조금 세워지다 와도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할 때는 채소리가 나오더라. 뭐 그걸 몰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정말로 큰 진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름 피지 말고 수행을 해서 진리와 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송하기를 이름 겸 정포, 이론의 진리와 아울러서 바른 법을 선물 아사이라, 우리 스승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 각증 무유래하면 유라하면 깨치고 증득을 해서 게으름 바가 없다면 다마 연금이라 우담바라의 꽃이 긴긴 세월에 가득히 차리라. 네 번째는 부인하여 자는 부도 무량기 중해라. 네 번째 게으름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셀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함을 이릅니다. 중생이란 일체 생명입니다. 이들의 고해에 들어서 헤매일 때 이들을 이론선에 태워서 저 언덕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을 바닷가에 띄워놓고 아직도 다 차지 안해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론선을 띄워놓고 일체생명을 다 실어서 저 언덕에 올려놓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교화다. 임중이 도원이라 책임은 무겁고
기름을 다. 그러니 어찌 한때인들 사지를 놀려서 어영부영하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종사님은 이 교단을 세우고 정법을 짜기 위해서 1분 1각도 쉼이 없이 노심초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머리가 아프시고 열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피구마를 쓰시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수수만 번 그렇게 하셔서 대도 정법을 펼쳐주시고 그 법으로 일제생명을 제도하라 우리들에게 유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20, 3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책을 한 권 그 한문으로는 책을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서울 올라간다고 이제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펼쳐보다가 거기 한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무슨 문구냐면 성현을 또는 조사들을 현인들을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대 사람들이 그 법을 잘 받아서 실천해서 그 법이 만대에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받아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실현해서 생명을 구제하는데 세상을 다루가는데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이지 품고 있고 자신에게 둘러씌워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송화기를 병진어 사오래 병진전 사오래 시조 이런설 하시니 비로소 이론의 배를 치우십니다. 이론설을 치우신 것이다. 법성 영광의 법성포 영광의 바다에 부상 제종원이라 큰 배를 띄워서 뭇 사람들을 다 싣고 다 건져서 저 언덕에 이르도록 해야만 우리가 스승님의 법을 받아서 실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위 나야 되는 붉은 낙원짓을 해라. 무릇 게으름이란 낙원의 세상을 건설하지 못함을 그리고 말은 합시다. 우리들 뭐 유토피아니 이제 장자가 이한 무하유지향이니 또 서방극락정토 또는 제천천당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죽은 뒤에 거기에 나와 그야말로 무고무락한 그런 경계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나온 세계는 그런 세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있다. 이 지상에다가 무량낙원을
세워놔야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 세계에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나온 세계를 하루빨리 펼쳐 놓아야겠습니다. 송하기를 서방 무종토라. 서방에는 종토가 없다. 그렇다면 서방에 사는 사람은 어디를 종토로 볼 것이냐. 육조대사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서방에서 만일에 죄를 짓고 악을 범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서방이니까 종토니까 과연 지옥에 안 떨어질 거냐. 떨어진다고. 그래서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또 향해서 또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방에는 정토라는 것이 없다. 창업이 천당이라 저 넓은 하늘에도 천당이 없어. 어디가 천당이냐. 낙세가 사온 거나니 나온 세상이 이 땅에 건설해야 한다. 이 땅에다 세워야 한다. 여기를 내리고 어디다 세울 것이냐. 하늘에 세울 것이냐. 위에서 이야기한 서방에 세울 것이냐. 아주 막개창이라 편안히 놀지언정 하늘 문 열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가 서방인가 문을 열려고 하고 어디가 천당인가 가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자리, 앉은 자리, 선 자리, 일하는 자리, 노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수행하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천당이고 낙원 세계임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임지사, 내 책임을 다하자. 이거 뭐냐? 결국 교화를 하자. 교화자는 낮에도 교화, 밤에도 교화, 꿈속에도 교화. 밥 먹으면서도 교화, 놀면서도 교화. 일상생활 자체가, 행동거지가 교화로 똘똘 뭉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를 내가 깨워야지 누구보다 깨워달라고 했습니까? 혹시 잠자다가 뭔 일이 나면 나 좀 깨워다오 하면 깨워줄, 그건 깨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도 부처 깨워다오 어떻게 깨웁니까? 스스로 깨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진리 생각하면 쉽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쉽게 생각하면 쉽다. 그러나 자득을 해야지 자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아자 원자 원질 수밖에 없다. 나는 나요 이론상은 이론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무량지중을 제도를 이거 우리 책임이지 남 책임이 아니다. 원불교 전 교무와 교도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일체생명 제도의 진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운하께서 염원하셨던 낙원 세상을 이뤄가는데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모레면 이 세상에 깨어난 대각 개규절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음대로 축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순하님께
죄송하고 선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크게 축제의 잔치를 벌려서 세상과 함께 즐기고 모든 생명과 함께 나원에서 살기를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